응? 이 포켓몬은 카드본을 저주받은 갑옷 진화형이자 코스트 두부 타입이야. 이 포켓몬은 빨대하기 전에 살고 있으며 표정이 이쁘지 못한데 추적인 진화의 원하는 좋아하는 포켓몬이 있습니다. 신기하게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들은 닭꼬리 180cm, 페로코체 180cm, 누리네는 평균키 180cm. 아, 주로 180이죠. 너 또 다른 180 누군지 알아? 응. 아빠? 나 아빠 안 돼. 페로코체는 벌레 격투 타입. 다 이제 2차전을 3차전인가요? 몇 차전이죠 지금? 잠깐만 몇 차전이죠? 한자를日前开了网络频道第二集更新了他的生活日常 사실 첫째 라이드인데 둘째가 거의 쫓아나요 매일 平常和老公轮流接送小孩，但派车当天，老公有工作行程，寒假人几乎一整天都在开车，从早上六点起床到晚上九点半回家，完整记录这忙碌的育儿生活。而在车上，超疯宝可梦的女儿跟儿子还疯狂出考题。卡拉的地方，Pokémon，Pokémon。 요즘에 아주 포켓몬에 빠져 있거든요. 그 포켓몬의 모든 몇 종 정도 되지 제약 포켓몬? 1025마리 다 외우고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뭐 진화를 하면 어떻고 뭐 얘 특징은 어떻고 타입이 뭐고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둘 다. 페로코체는 벌레 격투 타입. 그리고 모티브는 사막 고티벌레와 클레오파트라. 특징을 매우 깨끗하다고 하니. 응? 아니 맨날 포켓몬 퀴즈를 내요. 이 포켓몬은 인텔리레오 초기 형태이자 첫 번째 진화형입니다. 안 보고 있는 건데. 아 혼자 그냥 머릿속에서 이 포켓몬은 카드본을 저주받은 갑옷 진화형이자 코스트 두부 타입이야. 이 포켓몬은 빨대하기 전에 살고 있으며 표정이 이쁘지 못한데 추적인 진화의 원하는 좋아하는 포켓몬이 있습니다. 누구일까요? 에브이? 네. 그럼 갸라도스? 네. 메가 갸라도스? 네. 아 샤크냐? 네. 많이 하시네요.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送完小孩上学，寒假人终于有短暂的自由时间，但和朋友吃个午餐，又要再去接儿子回家，之后又再开车接女儿到补习班。光是寒假就来回八次，就连晚餐也在车上吃的。 근데 이렇게 있는 게 어쩔 땐 아들하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나아요. 자 이렇게. 어 뜨거워 근데. 그럼 작네? 엄청 작네? 앞머리는 180cm야. 아 그래? 크구나. 처음에 제이가 좋아했던 포켓몬 1번이 닭꼬리였지 않았어? 어. 맞지? 신기하게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들은 닭꼬리 180cm, 페로코체 180cm, 누리네는 평균키 180cm. 아 주로 180이죠. 너 또 다른 180 누군지 알아? 응. 아빠? 나 아빠 안돼. 아빠는 포켓몬 아빠? 그래도 180을 좋아한다니까 너가. 아니야. 아니야? 看完这集，让不少网友都留言：“好真实的育儿生活，这真的比上班还要累呀！”巴拉采访组整理报道。